임대 사업자가 자진 말소 또는 자동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것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2개 이상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이 같은 날짜에 말소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다른 날짜에 자진 말소 또는 자동 말소가 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를 자진 말소하거나 아니면 자동 말소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은 여러분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임대주택을 몇 개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주주택 하나와 장기임대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었을 때,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단기 민간임대와 장기 일반 민간임대, 이렇게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는 그 장기임대주택은 아닙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주택 중에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법에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저도 똑같이 장기임대주택이다 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주주택 하나와 장기임대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었을 때 장기임대주택을 자진 말소하거나 아니면 자동 말소가 된 이후에 처분했다면 처분은 양도와 증여, 용도 변경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처분했다면 남아있는 거주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장기임대주택을 자진 말소하거나 자동 말소가 된 이후에 처분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면 이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거주주택 하나와 2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가지고 있었을 때 같은 날짜에 2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자진 말소하거나 아니면 자동 말소가 됐을 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같은 날짜에 말소가 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2개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자진 말소하거나 자동 말소가 된 이후에 그 중에서 일부만, 즉 그 중에서 한 개의 임대주택만 처분했다면, 양도했다면 이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의 각각의 요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부터 자세히 살펴보면 거주주택 하나와 장기임대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었을 때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자진 말소나 자동 말소가 된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했다면 이때 남아있는 거주주택은 최종 1주택이 됩니다. 때문에 이 1주택은 임대사업자를 이용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비과세 요건, 2년 이상 보유거나 2년 이상 거주를 하고 나서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자진 말소나 자동 말소가 된 장기 임대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면 이때는 자진 말소나 자동 말소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자진 말소의 경우에는 민특법에서 요구하는 의무 임대 기간의 절반 이상을 임대해야 하는
그 요건은 충족해야겠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쉽습니다. 그런데 2호 이상의 장기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조금 복잡해지겠죠. 그게 두 번째 경우인데요. 두 번째 경우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거주주택 하나와 2호 이상의 장기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었을 때 만약 같은 날짜에 2호 이상의 장기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하거나 아니면 자동말소가 됐을 때 그 두 개 이상의 장기 임대주택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같은 날짜에 2호 이상의 장기 임대주택이 등록말소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날짜에 순차적으로 2호 이상의 장기 임대주택이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됐을 때 그 등록말소가 된 장기 임대주택 중에서 하나의 주택을 처분했다면 그리고 그 하나의 주택이 최초로 등록말소가 된 장기 임대주택이라면 이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그 주택을 처분하고 나서 남아있는 장기 임대주택 중에서 최초로 등록말소가 된 날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쨌든 법 조문에는 2호 이상의 장기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최초로 등록말소가 된 날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최초로 등록말소가 된 장기 임대주택을 팔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주택의 최초 등록말소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아야 하는 것이냐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국세청에 물어보면 답을 주시는 상담자마다 답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세법이라는 게 최종적인 상태를 보는 거니까 최초로 등록말소가 된 장기임대주택을 팔았다면 남아있는 장기임대주택 중에서 날짜를 따져봐야 된다라는 사람이 있고 어쨌든 법 조문 그대로 해석해서 팔았다 하더라도 그 최초로 등록말소가 된 그 날짜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답을 주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명확하지 않으니까 기재부의 답변을 기다려 봐야 된다. 그리고 워낙 경우의 수가 다양하니까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개별적인 서면 질의나 사전 답변을 요청해서 답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안전하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 싶다면 보수적으로 처분했다 하더라도 가장 최초로 등록말소가 된 장기임대주택을 처분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주택의 말소일자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지혜로운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명확한 답이 없는 거니까 향후에 명확한 기재부의 유권 해석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은 보수적인 선택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날짜에 순차적으로 2호 이상의 장기 임대주택이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됐을 때 최초로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된 장기 임대주택을 처분하는 게 아니라 다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 물론 다시 등록한 경우니까 다세대나 다가구나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렇게 다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 이때에도 그러면 남아있는 장기 임대주택의 등록말소일을 기준으로 거주주택을 5년 이내에 팔아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다시 등록했다 하더라도 최초로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된 날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아야 하는 것이냐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역시 국세청에 물어보면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보수적으로 최초로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된 날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것이 현명한 답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각각의 요건을 보겠습니다. 표 하나 보실 텐데요.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각각의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거주주택의 요건을 보실 텐데요. 여러분도 익히 잘 알고 계시죠?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하고요. 세대원 전원이 거주해야 하고 전입부터 전출까지 통산해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된 이후에 그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그 해당 임대주택은 반드시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이어야 합니다. 4년 단기임대나 아니면 매입임대의 경우에 아파트 8년 장기일반 민간임대를 말하겠죠. 그 외에 유지가 되는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기타 요건을 보면 우리가 시군구청이라고 부르는 지자체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뿐만 아니라 세무서에서 발급받는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까지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은 임대 개시일 당시 수도권은 기준시가 6억 이하, 비수도권은 기준시가 3억 이하 요건을 갖춰야 하고요. 그리고 2019년 2월 12일 이후에는 임대 기간 동안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올려받아야 합니다. 임대료 5% 증액 제한 룰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거고요. 임대 기간 요건을 보면 5년 이상 임대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을 말하니까 그 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은 5년 이상 임대입니다. 유지가 되는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은 각각 다르니까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자진말소했다면 이때는 민특법에서 요구하는 의무임대기간의 절반 이상은 임대를 해야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정말 중요한 부분, 이렇게 장기임대주택이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된 다음에도 또 지켜야 할 요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됐으니까 더 이상 뭔가 지킬 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됐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해당 임대주택은 지켜야 할 요건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그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증은 폐업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됐다 하더라도 자진말소든 자동말소든 등록말소가 됐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거주주택을 양도할 당시까지 잔금 치를 때까지는 임대료는 5% 이내에서 올려받아야 합니다. 5% 증액 제한 룰을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그 거주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임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임대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세를 주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양도할 당시, 그러니까 잔금을 채를 때 반드시 장기임대주택, 그 임대주택은 임대를 주고 있어야 된다. 임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표 천천히 보시면서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떤 것들을 잘 지켜야 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를 자진말소하거나 자동말소가 된 이후에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부분 살펴봤는데요. 앞서 제가 예를 들었던 경우처럼 명확한 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명확한 기재부의 요건 해석이 나올 때까지는 어쨌든 여러분은 안전하게 보수적인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